소매도 소매를 잡고 있다 하는 노세야. 팔꿈치 뒤를 이 몸이 살짝 해서 팔꿈치 뒤에 팔뚝이 아니라 팔꿈치 바로 위에 있는 삼두박근 쪽 이게 팔뚝 뒷부분 접히면은 이 뒷부분을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거세요. 옷을 잡고 있지 말고 그냥 거세요. 이렇게 걸고 팔꿈치를 당기세요. 나한테 이렇게 열어. 열자마자 무릎을 당겨서 앞으로 체중이 쏠리게 앞으로 떨어지게 무게중심이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세요. 다시 한번 돼요. 걸고 당기고 다시 또는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 멱살 양쪽 잡고 팔꿈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 보세요. 여기서 정면으로 하시면은 이 손 때문에 막힙니다. 그래서 팔 뒤쪽에 있는 손 쪽으로 살짝 회전해서 당기면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돼요. 이쪽에서 옆으로 가면 걸고 옷을 걸고 당긴 다음 무릎 당기면 앞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떨어집니다. 다시 양손 아래로 보세요.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그래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떨어지게 이거 한번 시작해보자. 네, 두 가지 버전을 해도 되는 앞으로 쏠리면 보시면 머리가 왼쪽 어깨에 있죠. 지금 반대로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쪽 제일 가까운 선으로 뒤쪽으로 끌어안으세요.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이분이 일어나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타이밍에 소매 이렇게 잡고 소매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집어넣고 손을 보시면 이 손이 이렇게 회전에 들어가야 돼요. 자 오른손이 왼손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왼손 아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일어나는 타이밍에 깊게 넣고 왼손은 당기고 오른손 밀어요. 그래서 이 자켓 쪽 가서 앞으로 꼬꾸라지게 하고 걸고 일어나려고 하는 타이밍에 양쪽 무릎으로 당기세요. 계속 당겨줘. 그러면 상대방 일어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 생기죠. 그때 소매 넣고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이게 공간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밀착을 하세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오른손 당기고 당기면서 손을 밀어요. 이걸 당기고 이 팔꿈치 당기고 밀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왼손도 당기세요. 그래서 경동맥이나 기도 압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한 번씩 시작. 자 이렇게 상대방이 다리 하나를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면 손 놓고 한 손 놓고 팔짱을 깊게 끼는데 손바닥으로만 잡지 말고 팔꿈치 팔로우까지 깊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끌어안아서 이렇게 그다음 소매를 소매 잡은 거를 몸통에 붙이고 계셔야 돼요. 이게 몸에 붙이고 계세요. 양다리 풀고 양쪽 다리를 던질 건데 왼발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던져줄 거고 오른발은 골반에서부터 이 겨드랑이 밀어줄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먼저 올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 그럼 무게중심이 이 오른쪽 허벅지에 실려요. 이제 왼발을 내리면서 이걸 밀어주면 돼. 그래서 풀아웃을 이렇게 넘기세요. 자, 손 놓고, 양쪽 손 놓고, 땅에 짚고, 뒤로 밀어주고, 가슴 눌러주세요. 상대방 일어나면, 발 세우면 바로 손 안으로 놓고, 깊게 끌어주세요. 양다리 풀고 다리를 위로 던질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다리 동시에 다시 합니다. 이 다리가 골반에서부터 겨드랑이 갈 거고 이 다리는 오버로 던지는 오버로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내리면서 밀어줘. 손 짚고 소매 손 놓고 뒤로 눌러주면서 가슴 눌러주시면 돼요. 잘 세우면 한 번씩 자. 이렇게 소매 잡으세요. 겨드랑이 잡을 거예요. 겨드랑이. 자 이게 여기 스킵 잡으세요. 여기 잡으면 여기 잡고 밑으로 가고 힙 들었다가 뜯어내면서 그립을 잡아요. 겨드랑이 잡아. 자, 오른손이 상대방 복부 쪽으로 가고 왼손은 나한테 당겨 가슴으로 양쪽으로 가고 이런 레이저가 들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 상대방 앞으로 꼬꾸라지면, 자, 오른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래로 내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 왼손 놓고, 반대쪽 겨드랑이. 그립을 잡아도 되고, 옆에 걸어도 돼요. 하나, 왼발을 붙이면은 밀고 옆으로 빠져요. 이렇게 빠져. 빠지면 상대방 상체 써요. 이렇게. 세우자. 그러면 똑같이 다리를 던질 거예요.
플레이 이렇게 잡죠.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소매 잡고 같은 손이죠. 같은 손 밑으로 가. 내 손목 잡아. 그다음 배를 들었다가 상대방 주먹이 슈퍼맨 펀치 하듯이 올라가게. 이렇게 슈퍼맨 펀치 하듯이 올라가. 그냥 그립을 잡고 왼손하고 오른손 그립 바꿔 잡아요. 겨드랑이 잡고 상대방 손을 아래로 밀어주고 손은 내 가슴으로 당기고 이 손 왼손 당기고 양쪽 손으로 또 가슴으로 당기세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어깨가 내 가슴에 오게 돼요. 자, 다리를 밀고 있으면 세울 수 있죠. 이렇게 도망간다고 무릎을 당기셔야 돼요. 이렇게 자, 왼손 놓고 그래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등 위에 가서 매달려서 이렇게 매달려요. 이렇게 매달리시면 돼요. 매달리고 이발 놓고 발 딛고 운동을 빼세요. 그러면 등에 가까워져. 지금은 가슴 정면이죠. 가슴 정면인데 양손이 한쪽에 쏠리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분이 가슴을 맞추려고 정 가운데를 이렇게 맞춰주려고 올 때 양다리가 겨드랑이 블라우즈 위로 똑같이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고 밑에 힙 들었다가 위로 펀치하고 그립 잡고 이렇게 그냥 겨드랑이 잡고 아래로 내리면서 당기세요. 일단 손 놓고 반대쪽 겨드랑이 그립 이발 짚고 땅에 짚어도 되고 밀어도 되고 그래요. 햄스트링을 이렇게 빠져도 되고 엉덩이 빼야 되고 이렇게. 상대방 오면 올라타면 어깨가 땅에 있던 어깨가 내 왼쪽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타면 양 다리를 겨드랑이 던져요. 그 다음 왼발을 쭉 내려주고 오른발 밀면서 플라우드 위로 일어나시면 한번 시작. 똑같이 역사 잡고 이제 그릴 이렇게 잡고 뜯는다. 이게 레이저가 됐단 말인데요. 여기에 놓으시면 돼. 그 다음 왼발 짚고 엉덩이 빼서 상대방 어깨가 지금 내 가슴 누르고 있죠. 여기에 땅에 떨어지게. 여기에 이 어깨가 여기 떨어질 때까지 힙이 스케이 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럼 상대방 오죠? 오면 내가 다리 던지는 순간 이분이 이쪽을 무겁게 한단 말이에요. 이쪽을. 반대로. 이쪽으로 나한테 체중 안 싣고 이쪽을 무겁게. 와, 난도. 40도. 이렇게. 던졌다가 잠구. 던졌다가 잠구. 그러면 등에 더 가까워져요. 등에 더 가까워져요. 그 다음, 이발 짚고, 이발을 상대방 무릎 뒤에다 짚으면 돼요. 옆무릎에 짚으면 돼요. 밀착을 하세요. 밀착한 상태로 이 다리를 무릎을 이 겨드랑이 밀어주면 돼요. 이 전에 이렇게 뜯어내고 왔어요. 자, 상대방이 오죠. 사이드 무릎도 사이드로 하고 와요. 근데 던지려고 했더니 이분이 반대쪽 왼쪽을 무겁게 할 거예요. 보세요. 무겁게 하면 이 다리를 던졌던 다리를 오른발에 다시 걸어요. 그럼 상체가 좀 빠져. 그리고 다시 한번 놓으면 던졌다가 다시 밀고 앞으로. 밀 때 오른발이 아래 골반을 다시 밀어줘야 돼요. 여기서 밀어줘야지 당깁니다.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릎 세우고 오죠. 계속 밀면 이 발을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무릎 옆에다 이렇게 무릎 옆에 갖다 대고 이 오른쪽 무릎으로 겨드랑이 쪽 밀어주시면 돼요. 그럼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쏟아져요. 자, 앞으로 눌러주고 그러면 뒤 다시 여기서 이제 풀아웃이 쇠들 딱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를 던지려고 했더니 반대쪽으로 무겁게 그러면 오른발을 내리면서 왼발을 잡아요. 보시면은 쭉 돌아. 자, 이게 풀아웃이 겨드랑이로 올라갔다가 내리면 풀아웃이 입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를 무겁게 한다고. 이렇게 무겁게 한다고. 손. 무겁게 하면 이 오른발 내리면서 왼발 잠궈. 그리고 상체가 뒤로 빠지면서 잠그면 돼. 이렇게 잠그시면 돼. 그럼 멀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등에 가까워져.
일어나실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이게 가까이 있으면 일어날 때 걸리죠. 이렇게 몸에 걸려. 근데 이 다리를 보세요. 내리면서 던졌던 다리를 잠그면서 몸이 뒤로 빠지면 배로 밀어주면 이만큼 멀어져요. 그래서 상대방 손 짚고 나한테 온다고 저 발 밀면서 발로 밀면서 계속 온다고 발 짚고 바로 넘기면 두뇌의 주입으로 넘어와. 자, 이거 한번 시작.